서울대에서 만든 AI 미연시 나만의 작은 아이돌? 진짜? 심심이나 이루나 막 같은 AI 시스템의 AI 미연시라고? 봅시다. 하,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지각을 하다니 어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잤어야 했다. 몇 달 전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유비아 솔로 데뷔 영상으로 이끌었고 어느새 그녀에게 입덕해버린 나는 지금 그녀의 실물을 영접할 수 있는 팬미팅장에 도착했다. 어허, 팬이네. 그 팬인데 그냥 실물로 만난다 이건가? 성덕이네. 원래 그룹이었는데 솔로로 데뷔하고 그나마 있던 팬들은 그녀의 솔로 욕심 때문에 팀 해체된 거 아니냐며 등을 돌렸고 새각기만 한 그녀의 태도에 대중의 반응 또한 미지근했다는데 난 오히려 차가워 보이지만 사연인 듯한 유비아에게 완전히 홀려버렸다. 차가워진 이유를 알 것 같다. 팬미팅까지 찾아온 덕질은 처음이다. 아까 닉네임 적어놔가지고 나오는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배경음은 없네요? 더빙은 잘 돼 있는데? 유비아다, 누구한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아무도 안 오냐고. 매니저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지금 화났어 지금. 아, 팬미팅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왔다 이거야? 어, 안타까워. 팬미팅 했는데 0명이야? 아, 좀 많이 슬프네. 성격이 근데 아인티비예요. 개 찐따 MBTI예요 이거. 찐따 MBTI대로 알고 이거 아이돌 어떻게 해. 야, 그럼 이제 1대1 팬미팅 되는 거네 이제. 어,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유비야? 안녕하세요. 진짜 팬이에요 랑 뭐야, 나 빼고 아무도 안 온 거야? 몰라 아까. 어, 팬이에요? 팬이에요 해볼까? 오케이, 팬이에요. 여기 또 더빙 없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 설마 채팅을 하는 건가 이거? 아까 심심히 얘기했었는데. 아, 이거 채팅을 하는 건가 보네?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분명 아까까진 아무도 없었는데. 아, 또 클로킹 썼구나. 패시브 똘붕쿤 패시브 썼구나. 나도 모르게 거의 그만. 아까부터 계속 아니야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오, 뭐야? 오, 좀 신기한데? 아, 그렇군요. 인사를 제대로 안 했네요. 그쪽은 이름이 뭐예요? 전 똘붕쿤이라고 불러주세요.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키? 아니야, 이렇게 해야겠다.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똘부붕이 뭐야? 똘붕쿤이라고. 똘붕쿤, 똘붕쿤 발음이 얼마나 구린 거야? 뒤질래? 똘붕쿤이라고 그래. 똘부붕이 뭐야?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어,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늦었어요. 늦을 수도 있지, 되게 빡빡하네. 팬 맞냐 이 새끼? 왜 늦었는지보다 왔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맨 위에 거 할까? 일단 굿 엔딩 봐야지, 그치? 그래도 저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히 생각하세요. 당연하죠. 제가 얼마나 오늘을 기다렸는데요. 저도요. 기대했는데 고작 한 명이라니. 호감도 100이다 거의. 다른 팬미팅 가보신 적 있어요? 저는 유비아, 유비아만 좋아해요. 유비아, 비아님 사랑해요. 저도 사랑. 어? 뭐 하시는 거요? 어색어색 말을 튼 사이가 됐어요. 이거 뭐냐? 다음으로. 이거 뭐냐? 믿을 수 없다. 유비와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게 될 줄이야. 예상대로 했던 건 그녀가 꽤나 차갑다는 것 정도? 역시 개찐다 MBTI. 팬미팅 어떻게 된 거지? 어차피 그쪽이랑 둘이서 팬미팅 하는 거. 술이나 한잔 할래요? 지렸다. 기분도 별로고 술이 확 땡겼어요. 제발 여세 언니. 야, 그런 거 아니야. 서울대생들이 뭐 그러는 줄 알아? 자식들이요. 서울대생 무시하지 마. 술 마셔요. 이자카야 있는 것 같던데 거기로 가요. 이자카야요? 내가 유비아랑 단둘이 술을? 힘들어 보이는 그녀 얘기를 들어주고 싶어서까지 오긴 했는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오, 어쩌면 그녀의 차가운 표정 속 숨겨진 사연을 오늘 듣게 될 것만 같다. 야, 재밌다 이거. 걱정 많이 됐어요. 어허, 왜요? 아무도 안 올까봐요? 왜 걱정했어요? 솔직히 많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아, 호감도 까였다! 이 정도일지 몰랐을 뿐이지. 제가 있잖아요. 전 유비야 진짜 좋아해요. 삼국지에서도 유비 제일 좋아해요. 그렇구나. 유비 제일 좋아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놀랐네. 유비 관우 장비. 호감도 올랐어? 야, 역시 유비아를 좋아하면 유비를 좋아해야 된다. 술이나 한잔해요. 똘킹님 술 잘 마셔요? 전 별로 술 잘 못 마셔요. 한 5병, 한 6병, 7병, 8병 정도? 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맞아요. 한 10병 마셔요.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10병 마셔요. 패트리코. 또 거짓 말 한번 잘하시네. 뭐야 이 사람. 패트리코 알죠? 아 패트리코요? 아 예 예 대그룹이네. 알죠? 근데 패트리코 왜 해체된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또 기분 빡치겠다. 맨 위에 거 하자. 아 패트리코 아시는구나. 잘잘잘 패트리코는 몇 년 몇 년 데뷔해서 잘잘잘 걸그룹 몇 인조 데뷔해서 잘잘잘잘잘 중간에 유비아가 탈퇴해. 왜 해체됐는지 알아요? 알죠? 네가 쳐나가서 아니라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유비아 잘못은 탓은 일단 아님. 패트리코 해체된 거 내가 솔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 같은데. 내가 솔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짜. 안물안궁. 뭐야 이거. 궁금하다 이거. 또 괜찮아요? 이거 두 번째 거 하자. 호감도 올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엔딩 볼 수 있지. 괜찮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 다시 한 재결합하는 건 어때요? 패트리코 너무 좋아. 저 멤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오, 좋대. 진짜 독하게 준비했어요. 솔로 데뷔. 근데 패트리코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나 이러고 있는데. 잘 못 알아쳐먹는 것 같은데. 귀 좀 팔아 유비베아야. 멤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독하게 준비했어요 솔로 데뷔. 누물보. 누물보. 아 존나 어렵다 진짜. 나 지금 되게 저거 누르고 싶은데 참고서 지금 호감도 올리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할까? 아 위에 거 하자. 위에 거 강철 멘탈이에요. 아 미친 왜 호감도 까요 또라이인가. 칭찬받고 싶은 게 아닌데 눈치가 없네 진짜. 존나 유리 멘탈이시네요. 병신이신가요? 사실 유리 멘탈 같아요. 쿠쿠다스? 쿠쿠다스? 멘탈? 이게 호감도가 오른다고? 차근차근 가까워지는 사이가 됐어요. 서울대생은 사실 연애를 안 해본 게 아닐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자랑 얘기를 안 해본 거 아닐까?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 서울대생이. 짐작은 했지만 유비아 씨 힘들었구나. 마음이 아프다. 오늘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자 이거 받아요. 뭔데요? 음악방송 방청권? 당장 다음 주잖아. 근데 어차피 이거 안 줘도 맨 앞자리 예약 가능할 싹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중고나라 올릴게요. 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라도 갈게요. 없는 시간은 무슨. 난 시간만은 백수니까 완전 가능이다. 오늘은 음악방송 방청 당일. 방청이 끝난 지금 난 주차장에서 유비아 씨를 기다리고 있다. 오 기다리고 있어? 왜? 무대 중간중간에 그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너무 설렜다. 마지막에는 가수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유비아에게 아는 체를 하는 남자 아이돌이 있었다. 야 유비아가 그러면은 아까 그거 뭐지? 유비아가 나가는 그거 그 150억짜리 그거 어딨냐? 여기 있다. 여기 나간 거 아니야? 유비아? 여기서 공연한 거 아니야? 딱 여기서 공연했을 것 같은데? 찌익. 그 남돌이 유비아를 보는 눈빛이 꽤 거슬렸다. 그렇게 방청이 끝나고 몰려오는 피로에 얼른 집을 가려는데 누가 뒤에서 날 붙잡았다. 돌아보니 유비아였고 매니저가 사다라졌다며 혹시 차가 잤으면 숙소까지만 태워다 줄 수 있냐 물어보는데. 야 유비아 숙소까지 데려다 줘? 여기에요 타세요. 아 네. 어떤 차인지. 야 근데 매니저가 얼마나 무시하면 매니저가 없어져 버리냐. 연예인 냅두고. 그러네 백순대 차가 있네. 덕깨못이 뭐야? 덕후 계란 못생김? 뭐 이게 뭐야? 난 성덕 중에 성덕이 분명하다. 덕깨못이 뭐야? 태워줘서 고마워요. 덕후는 개를 못한다? 갑자기 매니저님이 복이 없다 이런 거구나. 갑자기 매니저님이 없어져서 이제 여기 빨리 공감해줘. 빨리 매니저 쌍욕해. 아니 어떻게 매니저가 연예인을 두고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당장 잘라버리죠 그딴 매니저. 하고 싶은데 선택지가 있네. 매니저는 왜 사라진 거예요? 보다 위에 거가 낫겠죠? 공감. 매니저님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건지 어디로 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그쪽이 저보다 더 당황스럽겠죠. 저는 괜찮아요. 유비아 씨 앉으신 의자는 영원히 안 빨 거예요. 호감도 올랐다. 역시 난 여자를 잘 알아. 매니저 차라도 있었으면 제가 운전해서 가는 건데. 그딴 게 매니저예요? 당장 연예인 두고 도망가는 매니저 당장 잘라버리죠. 진짜 화나네요. 그런 사람은 고소해야 돼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 소속사는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는 거예요? 호감 높아.
역시 이게 공감이지. 소속사 참 할 일이 없네요. 그니까요. 소속사도 당장 옮겨버리죠. 진짜 화나네요. 그딴 매니저 붙여주는 소속사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매니저 할게요. 운전 꽤 하시네요. 언제부터 운전했어요? 언제부터 운전하셨냐고. 호감도가 1이 올랐어. 그래서 100년 전부터요. 제가 또 한 운전 하죠. 감사합니다. 저 운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냥 정상적인 답변이고. 1번 있으면 1번 하면 위트 있다고 좋아한다고? 100년 전부터요. 마이너스 20이지 않 뒤질래? 박살났잖아. 아재야 뭐야. 사실 전 4100살 먹은 뱀파이어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이거를 애초에 여기서 박살났잖아. 그냥 웃어주면 되지. 사람 무한하게 뭐야 진짜. 미안해요. 됐어요? 저 숙소 그쪽 지금. 야 잘 알아듣네. 박살났는데 호감도 어떡하지? 다시 올리자 빨리. 강남이 숙소야? 별로 안 멀어요. 걱정 마세요. 나도 강남 산다고 어필해 빨리. 호감도가 오를 거야. 그치 강남 산다고 좋아하잖아. 별로 안 멀었구나. 다행이다. 저희 집은 강남 182평 아파트예요. 별로 혼자 살기에 좀 넓네요. 맞다. 호감도 올랐다. 역시 난 여자를 잘 알아. 방청은 어땠어요? 방청은 처음이었거든요. 행모 재미였어요. 뛰쳐나갈 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지가 꼽혀있네. 맨 밑에 걸로 하자. 멋지던데요? 똘킹 씨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너무 오글거렸나? 그래도 진심이니까. 안 되겠다. 사실 전부터 널 좋아했어.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뭐라 할까? 이제 누가 운전해 주냐? 추룩 사랑해. 이런 거 하면 안 돼? 똘킹 씨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비야 짱이에요. 유비야 노래 잘해요. 유비야 춤 잘 춰요. 멋있어요. 글쎄 다른 아이들한테 심쿵 멘트를 던지네. 이게 심쿵 멘트를 던진 거야? 얘 다 던져버렸는데 얘 하늘 밖으로. 다른 아이들한테 한눈 판 건 아니죠? 어떻게 안 팔아요. 다 개 이쁘던데. 매니 감동이네요. 와 호감도 500 얼마 안 남았다. 유비야 완전 이뻐. 유비야 내 거야. 유비야 사랑해 하면 안 될 것 같아. 유비야 몸매 최고. 진짜 멋져. 짱이야. 똘킹 씨는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칼로리 높은 거예요. 호감도 25.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스팸 두 통에 라면 3개. 또 뭐가 있을까? 삼각김밥 2개. 벌써 라면 파티네요. 네. 맛있게 먹어요. 진짜 그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거의 다 왔다. 여기서 호감도 쌓아야 돼. 500 얼마 안 남았어. 빨리 쌓아야 돼 여기서. 맨 위에 과자. 제가 도움이 돼서 다행이에요. 저 거기서 라면 먹고 가도 돼요? 아 똘킹씨 정말 착하다. 이게 된다고? 허허. 다 왔네요.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줍니다. 아 재밌네 이거. 아 저기. 지금까지 먹는 게 너무 많아서. 유비야 최고야. 유비야 사랑해. 유비야 너무 이뻐. 제가 더 감사한데요. 내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주세요 번호. 나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닌데. 줄까? 그래. 얼굴도 반반하니 주지 뭐. 미쳤다. 나 지금 유비한테 번호 준 건가. 그렇게 유비아를 숙소에 데려다주고 집에 도착하니 그녀에게 와 있는 연락. 매니저가 그만둔 것 같다고. 쟀어? 뭐야 뭐 이딴 매니저가 나 있어. 혹시 본인의 매니저를 해줄 생각이 없냐는 문자였다. 혹시 고민되면 다음 주에 있는 행사 일정을 함께 해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그녀. 일단 임시 매니저로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그녀가 그게 내가 지금 유비와 지방 행사에 와 있는 이유다. 야 지방까지 왔어? 어? 먼저 내린 유비아가 어떤 남자랑 얘기를 하고 있다. 이씨발 나한테 꼬리 쳤어. 나한테 어장관리했어. 유비아 개같은. 맘에 안 드는 그 남돌이다. 역시 너도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아. 가까이서 가봐야겠다. 매니저님 오셨어요? 여기는 제 친한 동료 강우예요. 강우야
이분은 내 매니저님이지. 그거지 같네 정말 새끼한테. 결국 쟤네들도 가서 똑같은 여자였어. 나한테 착한 척만 하는 그런 여자였어. 안녕하세요 강호씨, 저는 똘킹 유비아씨 매니저입니다. 그럼 내가 이따 연락할게 강호야. 연락한다고? 둘이 엄청 친해 보이네. 개인적으로 연락도 한다고? 유비아 10년 사랑했다. 왜 더빙이 안 돼 있어 여기? 뭐야, 지금까지는 어때요? 할만해요? 재밌네요. 재밌네. 그래요? 매니저 되면 나랑 계속 붙어 다닐 텐데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 최고야. 이러는데 뭐라 하지? 근데 강우 씨랑 얼마나 친해요? 얼마나 친한 거예요? 저보다 친해요? 많이 친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친한 편? 그래? 많이 친한 건 아니었어? 그렇구나. 나랑 더 친한 거 맞죠? 그럼요! 똘킹씨가 제일 친한 건데 휴! 다행이다! 하마터면은 발로 차버릴 뻔했네. 그렇지, 내가 여자는 여자 보는 눈은 있지. 내가 또 유비야, 내 괜히 너 팬사인회 간 게 아니야. 방청 왔을 때 강호 봤죠? 기억나요? 아 글쎄요, 기억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애가 있었던가? 쓸데없는 건 기억 안 해서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벌써 잊어버렸어요? 와, 나랑 무대에서 둘이 얘기됐는데 기억이 안 나? 약간 기생오라비처럼 생겨서 그런 애들 잘 기억 못해요. 10. 강문 너무 좋아, 잘생겼어. 사랑해. 뭐라 하지? 기억나요. 강우 귀엽지 않아요? 씨발 막 박살났는데 호감도? 어떡하지? 내가 더 귀여운데요? 뿌잉? 호감도 마이너스 5천 박을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순간? 안 돼요, 저 최대한 호감도 올려볼 거예요. 유비아 씨가 더 귀여운데요? 나 지금 좀 심쿵한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로 귀여워요. 유비아 씨 너무 최고야. 귀여워. 이뻐. 안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야, 최고로 귀여워.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이쁘다. 저번에 내가 반말하고 있을 때 왜 튕겼어요?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그냥 호감도 그냥 막 오르네. 내가 저번에 번호 달라 했을 때 왜 튕겼어요? 그냥 굳이? 귀찮을 것 같아서요. 3번 3번 오케이, 호감도 35. 번호 주기 싫은 게 아니었다니 다행이네요.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저랑 번호 드렸으니까 저랑 밤마다 영통해요. 너무 좋네요! 여자들은 번호 교환했을 때 밤마다 영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자 박사 똘킹. 팅! 뭐라 할까 이제? 사랑해요. 진짜 좋아요? 진짜로? 왠지 모르게 혹시 트위치의 스트리머 똘킹 아세요? 원래 똘킹씨 좀 믿음이 가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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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네요. 유비아씨 저랑 비밀친구 안 할래요? 끝났다, 끝났어. 유비아씨 오늘 밤에 시간 돼요? 얘는 덧셈 할 줄 아나요? 뭐야, 넘어갔어? 그녀가 무대에 설 차례인가 보다. 호감도 안 쌓은 것 같은데.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녀오세요. 나랑 잘 맞을지도. 이거 다 못 채웠는데. 어쨌든 간에 유비아를 자주 본다. 강우씨가 유비아씨에게 접근할 때 내가 매니저라는 명분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됐다. 꺼지세요 강우씨. 우리 유비아씨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강우씨 꺼지세요. 솔직히 사심이 안 들어갔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녀가 날 믿고 손 내밀어줬으니 사심은 눌러두고 든든한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기 촬영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오는 그녀가 보인다. 오늘 촬영이 좀 길어졌네요. 많이 피곤하죠? 얼른 정리하고 가요 우리. 괜찮아요, 바로 차로 갈까요? 매번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 땐 꼭 나한테 얘기해요. 난 당신 오래 보고 싶으니까. 당신이라 그러네. 일로써는 얘기했지만 나를 오래 보고 싶다고 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다. 선물 같은 일이다. 그래도 이 이상을 말한다면 그건 내 욕심이겠지? 아니? 우리 모두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뭐야, 끝이야? 썸탈 각이었어? 이게
점수 높은 모니터 있나봐. 간질간질 관심이 생기는 사이. 어 이런 게 있네. 이거 뭐 어떻게 엔딩 박살내보자 한번 다시 해서. 아 씨 강호랑 돼버렸어. 쏠. 오늘 왜 늦으신 거예요? 늦을 수도 있지 씨발. 나 혼자 왔구만. 나라도 온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뭘 늦었다고 뭐라 그래. 사람이 없어서 못 알아봤어요. 저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그러니까 감사히 생각하라고요. 늦게 왔다고 나한테 어? 꼽주지 말고. 네 알겠어요. 다른 팬미팅 가보신 적 있어요? 많이 가봤는데 여기가 제일 초라해요. 저 실제로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TV로 보니까 졸라 이뻤는데 옆모습이 별로네. 실제로 보니까 별로다.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근처 지나가다 온 거예요. 김치국 무슨 일이야. 신곡이랑 데뷔곡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구리던데. 근데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아 네 거 아니에요. 내가 먹을 거예요. 다 집에 가서. 아 개킹 받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끝났어. 바로 끝나버리네. 아 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게 호감도를 일정 이상 채우지 못하면 중간에 끝나나봐요. 이거 다시 해가지고 최대한 호감도 쌓아보자. 오 효과가 있어. 나 원래 사람 잘 안 믿어. 원래 인티비 사람 잘 안 믿어요. 유비아 씨 캐비아 먹으러 안 갈래요. 대해. 좋아하겠냐? 800. 나이스. 다음으로 갔다 이제. 야 어떻게 올렸다. 와, 스태프들이 유비아 씨를 부린다. 이제 그녀가 무대에 설 차례인가 보다. 이제 내 차례네요. 다녀올게요. 화이팅! 유비아 씨 함께하는 광경 자체가 나에게 큰 행복이자 복지다. 사심 채우기지만 아까 본 거 낚아줘네. 아까 끝났잖아. 뭐야 이거 너무 떨려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다. 유비아의 매니저가 된 후 그녀와 난 매일 거의 모든 시간 붙어있었고. 이건 또 뭔 십도 게임이에요? 형 이런 거 좋아해요? 뭐래 이거 서울대생이 만든 게임이야. 이제야 좀 수준이 맞는구만 나랑. 화면으로 볼 땐 몰랐던 유비아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들. 무엇보다 가끔 날 특별히 챙겨주는 듯한 그녀의 행동은 날 헷갈리게 했다. 그냥 친절이죠 사실. 이거는 호감이 아니라 친절인데 그거를 날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혼자 착각하는 거죠 찐따들이. 전형적인 찐따의 착각. 가장 가까이라는 매니저라서 조금 더 배려하고 챙겨주는 건지 아니면 혹시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헷갈렸다. 그리고 얼마 전 유비아한테 우리가 처음 술 한잔했던 이자카야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나한테 말 못한 힘든 일이 있었나? 그걸 한참 읽다가 답장 말했다. 약속 당일인 오늘 조금 일찍 이자카야에 도착해서 그 문자를 다시 읽어본데 여전히 떨린다. 어? 데이트니까 멋지게 입고 와요. 똘붕 군씨. 일주가 있었네요. 데이트래.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넌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어 아이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금방 왔어요. 기억나요? 여기. 여기 어딘데요? 여기가 어디죠? 아 처음 만난 날 왔던 이자카야. 요걸로 할까 위에 거? 근데 2번이 사실 안 것 같은데 나는. 2번. 맞아요. 야 뭐야 왜 마이너스야. 오늘 나온 거. 아니 뭐 아직까지 떨려. 뭐 맨날 매니저 한다고 있는데. 긍정적인 대답. 맞. 뭐? 잠깐만. 잠깐만. 당신 좋아해요. 우리 만나볼래요? 방 잡자. 그 아니라 아씨 뭐라 하지? 그 개뜬금없이 갑자기? 똘붕군 사고 난 거 아니냐? 이 새끼 머리 다친 거 아니야? 머릿속 망상 아니야? 말이 안 돼. 갑자기 왜? 애가 보니까 이제 각을 잡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애가 내가 82평 아파트 산다 했잖아. 이거 아이돌로 지금 성공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 시집이나 가야겠다 해서 나한테 지금 올라가는 거 같아. 지금 나한테 시집이나 와야겠다. 이거 아이돌로 성공 못하겠다. 아 나 이거 뭐라 하지? 저 좋아요. 저도 사실 예전부터 이름 뭐였지? 유비아 씨 좋아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응술 게임? 어 농담이었는데 혹 진짜 믿은 건 아니죠? 유비아 씨 사랑해요. 저희 정말 사귀는 거 맞죠?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유비아 씨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오늘 좀 좋아! 괜찮네요. 데이트라 신경 좀 쓰셨나? 고마워요. 그럼 이제 유비야 내 거다. 뭐라 하지? 아 호감도 아직 개 많이 남았어. 뭐라 그래 이거. 아씨 할 말이 없네. 신뢰감 드러내기. 오늘 멋져 보여요. 끝이야? 더 없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유비아 씨를 채팅창 막 와줘. 그냥 오그라드는 말 다 올라오네. 그냥 이제 매니저로서도 남자친구로서도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요. 너 좀 치는데 부끄럽게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런다. 이제 유비아 씨 아까 뭐라고? 매니저도 남자로서도 안 부족할 듯 합니다. 이거 그랬나? 내가 그쪽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대충 이런 거였는데 내부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냐고? 저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해피엔딩이네요. 우리 얼마 오지 않았어. 애 셋만 낳고 살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셋만 낳고 살자. 유비아야 유비아씨 호감도 올리고 싶어요. 너무 이뻐요. 어우 존나 많이 올랐다. 또 뭐라 하지? 유비아씨 우리 이제 말 놓을까요? 놓는 거 어떨까요? 알아들을까? 언제부터 내가 좋았어요? 좋아요 히히 똘붕고 이랬네. 근데 왜 말 안 놓아? 처음부터 좋았어요. 왜 원래 이렇게 스윗했어요? 아 뭐라 하지? 아 좀 지겹다 너 이제 슬슬. 너 좀 질린다 유비야. 빨리 호감도나 올리러 가자. 스윗 중남 돌볶음. 제가 좀 스윗하죠. 별명이 스윗 한남입니다. 아 한남이라니까 싫어하잖아. 아 진짜 애타나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아 어떡해. 아 나 망했네. 빨리 당신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오케이. 와 야 30분이나 올랐어. 강호 질투했죠. 예 질투했어요 질투했어요. 아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1250까지 7턴? 할 수 있나? 진짜 틀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칭찬 좀 주세요. 칭찬 더 할 게 없어요. 이제 안 틀려야 돼. 맞아 유비아 씨 칭찬이 좀 과했나? 좋았어 또 먹혔다. 이제 여기서 너무 예뻐요를 앞에다가 두고 너무 예쁘네요 좋아보입니다 살짝 바꿔. 아 맞아 연기 잘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골치 아픈데. 어차피 언젠가 들킬 텐데 아이돌 생활하다가 배 나오면 누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38 야 얼마 안 남았다. 야 하나만 더. 진짜 하나만 더. 유비아 씨 멋져요. 춤출 때 이뻐요. 노래 부를 때 귀여워요. 아 마지막이다. 진짜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마지막 만점이야 이거 하면은 끝이야. 마지막 칭찬 뭐라 할까? 사랑해요. 마지막 박아버릴까? 유비아 씨 사랑해요. 야 마지막 지렸다. 막 다 지렸다. 내 알라도 애정 듬뿍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됐어요. 다음으로 가볼까 그러면 한번? 다음으로 가볼까 여잉? 오랜만에 기분 좋게 취한 것 같다. 유비아 씨랑 마셔서 더 그런가? 지금 집 가긴 아쉬운데 우리 이차 갈까요? 숙소 어때요? 예스! 겁도 없네. 안 돼요 유비아 씨 저도 늑대라고요. 후훗. 아, 뭐가 위험해요? 치, 나랑 술. 저도 남자라 이 말입니다. 호호호. 유비아 씨 자꾸 그러시는 거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발에다 줄게요. 그날 이자카야에서의 첫 데이트를 시작으로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얼마 전에는 강호 씨를 만났는데 그녀가 내게 팔짱을 끼며 강호 씨에게 날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다. 말하면 어떡해? 그때의 짜릿함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연인과 매니저 붙어있는 게 당연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이라 비밀 연애가 어렵진 않다. 우린 카페 데이트나 드라이브 같은 소소한 데이트를 즐겨하고 사람들을 많은 장소에서 하는 스릴링 데이트도 좋아한다. 어허.
그녀와 바다로 드라이브를 가려고 한다. 뭐야, 우리 오늘 어디 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어? 나 기대해도 돼? 우리 오늘 바다가 바다 못 간 지 오래됐잖아. 진짜? 완전 좋아. 안 그래도 요즘 바다 보고 싶었는데. 감동이야. 똘봉쿤, 내가 많이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는데? 뭐야, 바다를 갔으면은 뭐야? 아, 서울대생 진짜 센스 없네. 이거 보려고 내가 호감도 1200 한 게 아닌데. 게임에 대한 의견을 알려주세요. 아도 있다. 아니, 호감도를 1250 쌓았으면 쌓은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서울대생이면 답니까? 그럼 안 되지. 다 좋은데 무지성 칭찬해야 1250 쌓을 수 있는 게 힘들었습니다. 나중엔 없어요. 스토리가 있으면서 3D 캐릭터와 자유롭게 대화하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나온다면 쓰고 싶은가요? 네! 나만의 작은 아이돌 게임보다 어떤 부분이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나요? 의상 변경, 행동 추가, 성인 나이 제한 걸고 좀 보상을 달라 이거야. 애정 듬뿍 사랑하는데 말이야. 자, 이로써 우린 알 수 있네요. 이제 앞으로 인기 없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솔로 연예인을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들 팬미팅하는 날을 잘 찾아봐야겠어요. 어디 안 유명한 연예인 없나. 그러니까 딱 팬미팅이 있다 그러면은 팬들을 다 처리해. 나만 가. 그리고 매니저를 처리해. 그럼 이제 매니저를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강호를 처리해. 그러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